고맙습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또 하신 것도 보고. 아, 맞아요. 네. 제가 좀 일찍 와서 시민분들 만나 뵀더니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고맙습니다. 전부 다. 네. 네. 아니, 파란 30일 지금 3일 동안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끝나셨고.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예, 파란 30일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3일 동안 1000km 넘는 길을 다니면서 네. 우리 그동안 만났던 시민, 군민들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람차입니다. 3일 동안 다니면서 네. 많은 분들께 그동안 제가 들었던 얘기에 대한 답으로 네.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렸는데 가슴 벅차고 하나도 피곤한지 모르고 바쁜 일정이지만 잘 지냈습니다. 아니 근데 건강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해 보이시긴 하는데. 피곤하긴 했지만 네. 보람있는 일이었고 네. 또 우리 도민 여러분을 만나서 비전을 제시하고 네. 또 비전뿐만 아니라 꼭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어서 또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주 기쁘고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후보님 이번에 처음으로 선출직으로 이렇게 그 선거 기간을 풀로 직접 뛰어보셨던 거 아니야?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느낌이 이제 거의 마지막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제 4시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직접 이렇게 뛰어보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느낌? 우선 전체적으로 큰 소회는 네. 저는 시종 일관 일관성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마음 속에서 네. 어떤 뭐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일어난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자리나 어떤 선거의 승패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 네. 정치 교체, 국민 통합,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도지사를 나와서는 우리 도민의 삶과 관련된 네. 민생 문제 해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비교적 의연하게 네. 흔들리지 않고 해왔다고 네.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도 그러니까요. 비교적 차분합니다. 예. 다만 한 두 가지 정도 네. 하나는 절실한 우리 도민들의 삶에 대한 어떤 간구함 어려움에 대한 어떻게 반응을 제가 할 것인가 네. 제 진정성과 제 역량을 어떻게 쏟아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 하나 네. 두 번째는 막상 정치판에서 저는 뭐 정치 출자 아니겠습니까? 네. 있어 보니까 참 정치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혼탁하고 네. 승자독식 구조가 워낙 강고해서 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또 아주 비겁하고 네. 또 아주 더티한 그런 공작성 흑색 선전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네. 애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인 정치교체를 더욱더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지난 대선 때도 정치교체를 또 추천하셨고 이재명 후보의 또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걸 또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도 그거에 대해서 또 공감해서 또 그렇습니다. 단일을 했던 거고요. 그 이번에 지방선거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금 20일 만에 또 나오는 거고 또 이번에 상대인 김은혜 후보가 그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모습 그리고 또 후보님은 또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번 그 경기도지사에 관심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엊그제 나온 또 그 김은혜 후보의 재단 신고 축소 내용이 이제 중앙선관위 저기 튜브에 보니 아마 이게 내일 네네. 그 투표소에 아마 이게 그대로 아마 그렇습니다. 공고가 될 텐데요. 예, 이제 많은 이제 도민들 유권자들 이걸 보시고 아마 투표를 하실 것 같은데 또 물론 뭐 김은혜 후보는 여러 가지 또 해명도 했습니다만 오늘도 아까 국회 때도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김은혜 후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선 우리 김 부장님이 처음에 질문하신 구도 문제 관련해서 네. 저는 대단히 불만입니다. 네. 지방선거는 지방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그렇죠. 선거인데 네. 마침 대선에 이어서 하다 보니까 대선의 연장선 같은 거 그렇죠. 더군다나 상대 후보인 김은혜 후보는 모든 걸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그러니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의지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도지사 만들지 그렇죠.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구도는 저는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지사 선거를 포함해서 전국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 네. 뽑는 그런 선거고 네. 누가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며 진정성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한 선거가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죠. 김은혜 후보의 이
재산 축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공직자 선거법에 중차대한 범죄 행위고 과거에 비슷한 사례에서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무거운 범죄 행위죠. 네. 그리고 16억 정도를 네. 축소해서 신고를 했고 해명은 딱 두 줄 했습니다. 네. 실무착오였다. 네.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 네. 이 해명 자체가 우리 경기도민을 더욱 분노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제대로 된 정치이고 기본이 되어 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네. 첫 번째죠. 네. 그런데 이번 재산 축소 문제는 마치 또 2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뭐 돈 16억이 무슨 문제냐는 식의 얘기도 아마 그쪽 당청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6억이면은 우리 서민들 평생 벌어도 그렇습니다. 만질 수 없는 돈입니다. 제대로 된 봉급쟁이가 10년 겨우 모으면 1억 모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구인 분당에 그분의 지역구인 분당에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런 것을 축소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딱 두 줄 보내고 한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도리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저와의 사자 토론회 때 네. 잘못 허투루 한 것이라면 벌을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네, 이제는 네. 사실들 밝히고 네. 사실관계를 도민께 밝히고 합당한 조치와 필요하다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최근에 뭐 약간 이제 서울 수도권과 포함된 또 후보님한테 또 간접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 김포공항 그 이전에 따른 인천공항 그 통폐합 김은혜 후보는 어제 또 경기 남부 쪽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어떠세요? 좀 물론 그 후보님도 여러 가지 뭐 성남공항과 수원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김포공항에? 저는 이번 선거 중에 네. 4월 말인가요 중에 이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과 수원에 있는 군 비행장을 함께 이전하겠다 약속을 했고 그 이전한 자리에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질 높은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곳에 저는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과 기업 유치 네, 네.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복합문화단지가 한때 어우러지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서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결할 예정에 있고 한국형 테크노,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대체지로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비행장을 한꺼번에 경기도 남부 쪽에 네.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또 김현우 후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네.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 남부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입니다. 네. 구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용인, 평택 그 일대와 그 인근 시군에서 한 5, 6개 시군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반도체가 대한민국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템이고 네. 반도체 수출의 80% 이상은 항공 화물로 그렇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부에 국제공항과 또 반도체 수출의 허브로서 만들면서 배후에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가 4월 말 5월 초에 이미 공개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남공항과 수원 군비행장 이전에 따른 네. 이미 대안을 만들었고 이와 같은 경기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항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네, 네. 공항이 이전이 되는 대체지에서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크로스터나 또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어서 그쪽 지역이 같이 발전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윈윈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뭐 김은혜 후보가 경기 남부공항 얘기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성남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 이전하니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네. 저는 이미 경기 국제공항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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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른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시간이 이제 그게 많지 않고 또 마지막 또 그 도민들 또 만나뵈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경기도를 이렇게 샅샅이 돌아보신 게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하나하고 가장 힘들었던 장면 하나 어떤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오지가 연천군입니다. 네. 연천군. 네, 연천군입니다. 네. 연천군에 제가 작은 마을에 가서 하루 잤습니다. 네. 내산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네, 인구가 주민이 한 100여 분밖에 안 되는. 토론회 때 김은혜 후보에게 얘기했던 그 맞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는 계속 대장동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니까, 네. 왜 자꾸 대장동 얘기를 저한테 저랑 무슨 상관이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가봤냐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역으로 연천군 내산에 한번 가봤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곳은 작은 적은 수의 주민이 살고 있고 완전 오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주민들에게 하루 자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선거 전략으로만 얘기했다면 그 저녁에 가서 그분들과 저녁 식사하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모내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 시간에 아마 여기 수원시 이런 나해석 거리나 수원역 같으려면 거기서 만난 주민의 아마 20회, 50회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주민들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곳에 농사 짓는 분들, 연세 드시는 분들 많았고 진솔한 대화 나누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함께 보다듬고 네. 함께 신경 써야 될 우리 경기 도민이다 네. 하는 생각에서 기억에 남고요. 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군포 유세를 마치고 네. 내려오는데 어떤 한 분이 제게 와가지고 네. 자기 딸이 네. 꼭 가서 저를 응원해 주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분도 처음 보는 분이고 그래서 그 따님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저희 큰애와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예, 네. 제가 8년 전에 저희 큰애를 잃었습니다. 네,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만 27 나이에 저희 큰애가 저희 큰애가 먼 길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분이 자기 딸이 제 큰애와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딸이 얘기하기를 아무개 아버지 가서 꼭 응원해 드려야 된다고 그 제 큰아들하고 네. 잘 지냈고 어떤 청년이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가서 꼭 응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 아버지가 왔다고 하면서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고 고맙기도 하고 네.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보셨다시피 그 발달 장애인 분들이 네. 제 유세 기간 내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 저는 원래 장애 문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또 그 가족이 받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경복궁역에서 시위할 적에 제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매 유세항마다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네. 저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도지사가 되면 저런 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약자에 대해서 네. 우리 사회가 함께 포용하고 상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분들이 늘 같이 다녔던 것도 기억에 남는 장면들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유 이제 또 아까 저희 또 우리 후보님을 기다리는 시민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하고 여기 오신 경기 도민들에게 마지막 아까 그 절실함 그다음에 간절함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할 수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도지사 후보 김동연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빈말하지 않고 제 명예와 이름 석자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국가 경제와 나름대로 사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빈말하는 사람 아니고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꾼 아니고 일꾼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단대동 천막집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고 상업학교 들어가서 17살 때부터 소년과장으로 직장생활을 했고 공부가 넘어가고 싶어서 야간대학 다니면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34년 공직하면서 청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경제부총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쌓아온 제 역량과 실력과 경륜과 경험, 제 꿈을 키웠던 이 경기도 쏟아붓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아무런 사심 없이 제 진정성 가지고 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박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6월 1일 투표날 꼭 투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경기도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이며 누가 엉터리가 아니고 누가 진짜인지 위선이 아니고 진실인지 거짓이냐 아니고 진짜인지 판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좋은 결과 있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둘러보고 자정 무렵에 사당동을 가는데 사당동에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퇴근하는 막차를 탔습니다. 거기 또 퇴근하는 막차. 제가 첫날 유세하는 첫날 거기서 시작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도 그것에서 함으로써 일관된 일관성과 신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세 잘 마치시고요. 김부단님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빨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